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한 군데 여러 비유를 묶어 놓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양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28장까지 있는데 양쪽 껍데기를 계속 까내면은 가운데 이제 13장 이렇게 나오는데 13장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천국에 대한 것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들의 나라. 그래서 우리말로 하늘 천자에 천국이라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늘들의 나라.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한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발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꺼려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던 마태는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써서 하늘들의 나라 우리말로는 그래서 천국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개념이고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한 번인가 나오고 이 말씀이 영생이라는 말로 나와요. 영생.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 오늘 이 비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13장 이후에 오늘 22장에서도 비유로 가르치세요. 비유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4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초청한 사람들 있죠. 이 혼인잔치로 이제 혼인잔치 비유로 나오는데 천국잔치가 원래 초청한 사람들과 그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의 거절, 우리 잔치 안 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와 그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게 첫 번째 단락이죠. 1절, 7절이. 두 번째 단락이 8절, 9절인데 두 번째 초청을 하든지 이 왕이. 두 번째 왕의 초청과 초청받은 사람들이 승낙하고 기꺼이 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얘기가 8절, 9절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단락인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가 한참 열리고 있을 때 왕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잔치에서 쫓아내는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요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성에 따라서 아침에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결혼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같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칠 때 천국은 마치 못목과 같아. 예수님이 이런 스타일로 말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같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에 어떤 나라에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를 해석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비유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비유에 나오는 모든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해석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비유가 이상하게 이제 나중에 알레고리 풍류적인 해석이 돼가지고 성경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요. 그러니까 비유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전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비유에서는. 자,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왕자가 장가를 간 모양이죠. 이 국가의 큰 경사고 또 왕에게도 큰 경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혼인잔치를 크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잔치들이 이제 열리는데 잔치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잔치 그리고 먹을 게 제일 많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는 잔치가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제일 큰 잔치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 날짜 잡아놓고 신혼부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혼인잔치가 큰 잔치인데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잔치를 기획하면서 왕은 제일 처음에
아, 이 사람, 이 사람들은 꼭 초청해야 되겠다. 그러고 초청장을 이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왕은 당연히 이제 그들이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잔칫날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한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또 잊어먹을까봐. 예? 오늘 잔칫날입니다. 오세요. 그렇게 했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이 사람들이 웬일인지 오늘 비유를 보니까 잔치에 오지 않겠다. 우리 못 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싫어했어요. 아이, 가기 싫어. 못 갑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왕이 즉시로 또 그 보고를 받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냈어요. 다시 보내서 여기 최상의 음식들을 가득 준비해 놨으니까 왕께서 오라 그러십니다. 꼭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두 번째 왕의 부탁을 받고도 이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초청을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병행구절 14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게. 오늘 이제 우리 마태복음 강의하니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종들이 와서 왕이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쳐다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밭에 일하러 나갔고, 밭에 일하러 나갔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나갔고, 예? 사업하러 나갔고. 그러니까 여기 밭에 일하러 나갔다, 사업하러 나갔다, 이것은 두 가지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농사와 장사, 그 당시에 농사와 장사,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든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그걸 총망라하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밭으로 나가고 사업하러 나가고 먹고 살기 바쁜데 거기 갈 시간이 어디냐, 우리 바빠 죽겠는데, 예? 그걸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왕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던 귀족들로서 아마 군사 구테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비유 속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낸 종들을 죽였죠. 예, 그래서 다 죽이고 참석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일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 바로 앞에 있는 21장 33절 46절에 포도원 주인 비유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같은 비유를 같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주 모인 사람들, 청중들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 시비 걸러 왔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인 바리새파 장로들, 이 사람들이 거기 지금도 계속 있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 예수님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죠? 우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그들을 사랑해서 이 죄악이 가득하고 질병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해, 예?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결국 AD 70년에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몰살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이 땅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심판일 뿐이고, 아들까지 보내셔서 초청을 하셨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이 있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심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돼요. 이거 뭐 영원히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있겠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곧 이제 다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코로나가 없는, 죽음도 없는, 질병이 없는, 바이러스가 없는 진짜 여기 천국이 곧 임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임해 있죠. 전 세계에 이 우주에 완전히 충만한 날이 올 거예요. 그날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안 되겠잖아요. 열심히 전하셔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다 구원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왕이 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그 사람들은 이제 내비로 두고 먼저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좋으니까 다 데려와라. 그렇게,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초청에 임한 사람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저 저잣거리 내거리에 가서 사람 많잖아요. 응? 거기 가서 아무나 그냥 초청장 못 받은 사람 보내지 않았지만은 아무나 만나는 대로 왕이 지금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여러분들 초청했습니다. 예? 삭진 음식, 소고기 막 맛있는 음식 너무나 많으니까 예? 가서 먹고 하루 즐겁게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빨리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들이 저잣거리로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를 합니다. 자, 초청을 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복까지 다 입혀가지고 잔치에 참여하게 이렇게 초청을 다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저잣거리에 그냥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왕이 말이죠. 왕이 잔치를 열어놓고 아 자기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을 왕이 초청을 했다라니까 잔치에 너무 감격한 거죠. 사람들이 너무 감격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기뻐가지고 다 초청에 응했죠.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들이었고 창기들이었고 병자들이었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물론 권세 있는 사람들도 소수는 있었지만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너무나 주님의 은혜 감격해가지고 잔치에 다 참여했다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물론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저 네 거리에 가서 다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한 선교사들이 150년 전에 27살 먹은 그 젊은 친구들이 저 미국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주일날 부활절 아침에 배를 타고 제물포에 내려가지고 기도하면서 진짜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언더우드의 유명한 그 눈물의 기도가 저 합정동에 가면 비석에 써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였겠어요? 얼마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수만 명 칼로 모가지 잘라 죽인 나라인데 그 젊은 친구 둘이 27살 먹은 친구들이 그 무서운 땅에 지금 내려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와서 하나님의 잔치 소식을 전했더니 15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부흥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초청에 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이 이 땅에 왔죠. 정말 눈물 어린 희생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4장 이제 병행 구절에 보면은요, 종들이 거리에 나가서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잔치가 다 자리가 차지가 않았어. 그래서 누가 보면 어떤 걸 추가해, 어떤 말씀이 추가되어 있냐면은, 어우, 다 데려왔는데도 아직 자리가 비었는데요? 그랬더니 왕이 어떤 말이 나와요? 어떤 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큰 천국잔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에 이제 전 우주적으로 지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잔치님이 열리고 있어요.
그 잔치집이 어디예요? 이 세상에서 열리고 있는 잔치집이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천국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이 비지 않도록 빨리 나가서 저작거리에 대해서 강권해서라도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이 잔치집을 가득 채워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왕이 말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죠. 선교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대하면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누구인가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어가지고 태어나서 결국 나중에 교회에서 배우다가 알게 됐고 또 어느 인생의 자기 어느 시기에 친구들이나 가족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됐잖아요.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고 있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됐으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 천국 백성이 됐어요.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완성된 잔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 고난이 가득 차 있고 죽음이 가득 차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도 이 천국 잔치에 임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살찐 꼴을 먹고 살찐 고기를 먹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휴가 때 책을 두 권 가져가서 읽었는데 하나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 독일의 철학자하고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두 책을 가져가 서울대 교수가 쓴 책을 가져가서 이제 좀 바닷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두 책을 읽었는데 뭐 좀 둘 다 아는 사람이지만 좀 더 자세히 공부하려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혹독한 고난이 이제 막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 사람 실은 죽었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다가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힘들어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니체는 그 고난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운명의 혹독한 그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막 죽겠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결국은 당시에는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여러분 저 요새 그 저 이 피트니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역기 있다고 하는 거를 막 막 죽으려고 막 하면서 들잖아요. 그럼 그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내려놓고 나면 막 배에 빨래판이 생기고 막 근육이 생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니체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5살 때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5살 때 아버지가 죽었더라고요. 니체야. 그래 힘들게 살았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23살인가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근데 몸이 너무 약해. 병이 많아가지고 한 10년 정도 교수 생활하다가 또 간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조금 나오는 연금 가지고 끈끈이 먹고 살다가 나중에 40대 넘어가지고는 또 정신적으로 광기가 생겨가지고 한 10년을 그렇게 하다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늘 아프고 약하고 어려서 아버지도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강한 것에 대한 강해지는 것에 대한 그 사람이 그런 욕구가 있지 않았나. 철학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제 해석입니다. 목사로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혹독한 고난이 닥쳐올 때에 어느 정도는 니체의 말이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네가 맞서 싸우고 너에게 닥쳐오는 운명의 시련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네가 또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이겨내고 더 큰 거인이 되고 그래서 초인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유행가 뭐 있어요? 아모르 파티. 예? 네 운명을 사랑하라.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 자기 자신의 인생이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나요? 자기가 점점 강해졌나요? 나중에 거의 미쳐 실성을 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내가 막 그 고난을 다 감당해내고 내 힘으로 막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려고 나 혼자 막 우울증과 싸우려고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연단시킬 때 니체가 이해했던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니체 자기가 그렇게 못했잖아요. 얘기는 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못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은혜를 구원받았어. 그 은혜 때문에 이 고난의 이 죽음의 세상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천국의 이 큰 잔치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지만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늘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과 만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왕이 나중에 이제 진짜 잔치가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 잔치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다 천국 잔치가 열릴 때죠. 이제 그때인데 왕이 와서 이렇게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죠?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누구의 믿음이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여기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고 예수 여기 예복은 이제 1차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말하는 믿음과 회개를 말하는데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이제 정말 주님이 오셔서 진짜 천국 잔치가 다 열릴 때 하나님이 딱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잔치에서 쫓아냅니다. 손발을 묶어서 쫓아내가지고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랴. 이것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천국에 다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예수님 보낸다는 말씀이 아니라 비유 안에는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천국 잔치와 영원한 천국 잔치가 이제 섞여 있는데 이 땅에서는 교회 나올 때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정말 이제 천국 잔치가 열려서 그때는 아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 예복이 뭐냐 주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믿음이다, 믿음과 회개다. 어떤 사람은 의로운 행동이다, 행동, 삶,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지 아닌지는 뭘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의로운 삶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산상설교할 때 한 30번에 걸쳐서 제가 자세히 가르쳤어요. 믿음과 행위의 문제. 궁금하신 분은 이제 그 컴퓨터 들어가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한번 쫙 들어보시면 전체적으로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보죠. 환상으로 낙원의 모습을 보는데 거기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물어보죠. 거기는 천사들에게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옷을 씻은 사람이라래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읽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 혼인 잔치가 나와요. 이 잔치 얘기가.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삶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진짜 있었다면은 그 엉망진창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지금 21세기 최고의 신학자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목사들이 자꾸 다른 설교하니까 은혜로 믿음으로만 얘기하고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했어요. 목사들이 진실로 솔직하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왜 오늘날 교회 댕긴다고 하면서 엉망진창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난 은혜로 받으니까 구원 받으니까 난 다 구원 받았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의로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우리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의로운 삶이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셔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축복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의로운 삶을 동반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잔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열심히 전도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천국 잔치에 초대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